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새 미국이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것은 차이나가 군함을 마치 벽돌 찍어내듯이 팍팍팍 찍어내갖고 해군 함정수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이미 숫자 면에서 미 해군보다 군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차이나가.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응 방법은 미국도 같이 군함을 맹기려내는 건데, 미국의 조선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빨리 군함을 매겨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미 해군의 딜레마였는데, 최근에 미국이 기발한 대응 전략을 하나 마련했나 봅니다. 외신에 이렇게 났습니다. 사메엘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차이나가 이게 타이완을 침범하면은 대만 해협을 unmanned hellscape, 그러니까 이 180km 대만 해협을 엄청난 수의 중국 상륙군이 건너야 되는데, 수천 개 벌떼 같은 무인기, 무인 드론, 무인 잠수함, 무인 수상함을 가지고 공격해갖고 헬스카이프가 뭐냐면 그냥 지옥의 전쟁터로 맹기려 뻔이고 그냥 대만해협에서 완전히 그냥 그 아작살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배경을 보면은 작년 8월에 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이 언론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리플리케이터 드론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1년에 한 5억 불씩 2년간 10억 불을 투자해갖고 수천 개의 무인 드론,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입니다. 무인 잠수정, 저 오른쪽 아래 있는 게 무인 군함, 수상함을 맹기로 갖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힉스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제가 영어 원본을 소개시켜드리면, China's biggest advantage. 이제 중국 해군이 미국 해군에 대한 최대의 어드밴티지, 유리한 점은 its mass. 모든 거를 막 인해 점수 숫자로 그냥 막 때려버린다는 겁니다. 중국군이. More ships. 막 군함도 찍어내고, more missile. 막 등폭 미사일도 많이 맹기려내고, more people. 아, 중국 14억 인구 많지 않습니까? 군인도 많이 하는데, 이제 힉스 장관의 대답이, 자, 그러면 우리도, United States도 mass of our own. 우리도 mass.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찍어내겠다. 무인 드론,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함을 많이 찍어내는데, 이거는 차이나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Hit and beat. 이걸 물리치기 어려울 거라고 아주 약간 이렇게 재미있게 힉스 부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모의 파파로가 언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베이징의 지도자가 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사전에 좌절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그냥 그 이 대만 전투가 끝나는 걸로 기억하겠다. 쉽게 말하면 대만에 상륙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만에서 뭐 지상전 그런 걸 안 하고 대만 해협에서 아작살 내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플랜 A다. 이렇게 미국 강력한 벌떼 드론 시스템을, 방어 시스템을 매기로 놓으면, 아, 예, 차이나가 감히 대만을 침공할 그 시도 자체를 못할 거라고 이제 시나멜 파파로 이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이 얘기하는 건 그만큼 대규모 상륙 작전이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경우에 이 노르만디 해안을 지키는 독일군이 한 5만 명이 있는데, 처음에 일진이 있지 않습니까? 상륙 일진이 약 16만 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16만 명을 도마 해협을 건너서 수송하려면 약 한 1000척의 뭐 군인 수송함, 상륙주정, 그 뭐 이 운반선, 유류선들이 필요했는데, 상륙작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축차 투입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약간 상륙작전에 대해서는 해병대 장교 때 진해에서 상륙절 전술 교육을 몇 달 동안 받았습니다. 상륙작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상륙군의 보급 체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그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16만이 이렇게 노르만디에 가는데, 아, 처음에 뭐 3만 명 보내보고 거기서 뭐 이렇게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3만 명 이렇게 보면 완전히 상륙군은 전멸하는 겁니다. 처음에 무지막지하게 우리말로 왕창 그냥 한꺼번에 몰아붙여야 됩니다. 16만 명을.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버팔로 사령관은 뭐라고 하냐면, 베이징의 지도자가 푸틴이 초기에 풀스케일로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이걸 실수한 거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을 공격하면
short and sharp 어택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아주 날카롭게 공격하고 해칠 거라는 겁니다. 미군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이미 전쟁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도 이제 대만의 해안방어군이 한 5만이라 계산하면 최소한 10만 이상을 1차에는 확 투입해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이걸 상륙 1파라 그럽니다. 그러려면은 전투함, 수송함, 뭐, 이 탄약 운반선을 해갖고, 1000척 정도의 배가 까맣게 그 대만 해협을 덮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 사진에 보신 큰 배는 이제 군인을 실는 수송함입니다. 저기, 상륙군은 뭐, 500명에서 1000명 쓸 수 있지만, 저기가 그냥 대만 해협에 접안하는 게 아니에요. 저 조그만 상륙주종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갈아타기 때문에 수천 척의 이제 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미국이 드론을 공격하고 막 그래도 대만이 미사일 쏴들어 일부는 성공해서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더니요. 상륙작전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교두보를 확보했다가 상륙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저 상륙 교두보 확보하는 군인들은 그냥 배낭에 뭐 한 2, 3일치 식량하고 하루 이틀 탄약만 휴대하고 있거든요. 후속 부대가, 보급부대가 들어가서 넓은 해안에다 그냥 와장창, 뭐, 탄약, 대포, 포탄, 식량, 전차 이런 걸 막 해줘야지만 상륙한 중국군이 대만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규모 보급을 하려면 엄청난 배가 대만 해협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륙작전에서 제일 나쁜 게 침공군을 해안에 내리고 교두보는 확보했는데 제해권과 제공권을 뺏겨갖고 후속에 보급을 못 해주는 경우가 이게 제일 나빠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이 이런 현상을 맹길겠다는 게 아닙니다. 뭐 길게는 한 달간 그냥 대만협에 왔다 갔다 보급선 수송선은 그냥 계속 무인기로 그냥 무인 잠수정으로 바다에서 그냥 무인 수상마로 공격하면 원활한 보급이 안 되면은 그나마 상륙한 중국군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뭐 굶든지 어떻게 합니까? 굶으면 뭐 포로가 되든지 뭐 후퇴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이 벌떼 드론 리플리케이터 프로그램을 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아이들 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미군은 드론의 가치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뭐 아주 초정밀 아주 비싼 드론 갖고 우아하게 날라대는 것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드론이 막 공격해갖고 배도 침몰시켰잖아요. 흑해 기업이 모스크바 함을 또 터키에서 맹긴 바이락타르 이 드론이 들어가갖고 침몰시켰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라이창도 대만 총통이 취임해갖고 대만이 주권국가라 하니까 또 삐칭 열받아갖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전투기, 군함 뭐 해갖고 뭐 대만협을 막 봉쇄했다고 저 빨간 점을 한 게 이제 중국의 군사작전 지역으로 이제 굉장히 위협하고 폼 빡 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요? 미국의 반응이 Thank you, People's Liberation Army. 야, 참 고맙다. 너희들이 지금 대만 합동훈련 하는 거 보고 우리 미군이 많은 거 배웠다. 그게 뭐냐면 해군하고 공군하고 연합작전을 하잖아요. 뭐 연합작전을 교신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비행 전투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해군이 어떻게 미사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연습한 거를 미국이 다 뭐 모니터하고 도청하고 보고 있으니까 중국 애들이 만약에 대만을 친 거 하면 저렇게 들어가는 거를 미 해군이 알게 된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thank you so much. 뭐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맞는 게요. 이거 몇 년 전에 랴오링함 항모 전단이 폼 빡 잡고 이 해상 훈련 하고 있었거든요. 항모 전단은 뭐냐면 저 앞에 보이는 조그만 그 배가 랴오링함은 이 옆에 랴오링함을 따른 구축함 뭐 잠수함 이런 게 있는데 이 항모 전단 사이로 미국의 구축함이 머스티노가 쑥 올라왔고 머스티노의 함장이 로버트 브릭 함장이 딱 둘이서 보함장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중국이 항모전단 사이로 미국 구축함이 들어간 거를 중국이 이걸 견제를 못한 거예요. 재밌는 거는 라버트 브릭 함장이 자세히 보면 이게 발을 탁 올려놓고 여유만만하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럼 미국이 벌떼 드론 전략으로 이 대만 해협에서 인민해방군을 뭐 헬스케이프를 맹기려고 그러냐? 왜냐면 최첨단 미사일이나 최신의 전투기를 안 쓰고 그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의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가 얼마 전에 대만을 침공한 시나리오에 대한 워게이밍을 해봤어요. 이것도 한 번에 해보는 게 아니고 24번이나 여러
가지 다른 가정을 집어넣고 시나리오를 짜고 맹기려 보니까 놀랍게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오게임을 이렇게 해볼 때는 미국 지상군이 개입이 없으면 중국이 완승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가 나타나냐면 드론이 나타나고 제블린 미사일, 그 다음에 뭐 스팅건 미사일 나타나고 비대칭 무기의 중요성, 비대칭 전략이 발달했잖아요. 이 비대칭 요소를 집어넣고 워게임을 해보니까 대만군이 일정 기간 동안만 방어해주면 지금 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 달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군사 전문가 워 프로그램에서는 한 열흘 내지 2주만 방어해주면은 미군이나 호주, 일본 동맹군이 도착해갖고 중국군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비대칭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벌떼 그 드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뭐 대만도 자체적으로 비대칭 전략 많이 갖고 있죠. 하이픈 대함 순항 미사일 저거 항모 킬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마스 고속기동 로켓포 저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팡 쏴버리고 얼른 움직이면은 중국이 함부로 이렇게 타격하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스팅거 미사일 뭐 제블린 미사일 대만이 뭐 250대 뭐 1000개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벌떼 모임 공격 전략하고 대만의 비지층 무기가 한 달만 견디면서 대만의 협을 지옥의 전쟁터로 만들면은 미군과 동맹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뭐 이 베이징의 침략으로 물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과연 워싱턴의 이 같은 전략이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역사를 뒤집어서 한번 이 생각해 보면은 Battle of Britain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0년 7월에 그 이 프랑스가 항복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로 들어간 독일군 70만 명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영국을 점령하려고 70만 독일군이 그 이 저 사진에서 보시기 영국 남쪽으로 이게 상륙해 들어가려고 70만 그 독일군이 이렇게 배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상륙역 함정이나 상륙 주정도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된다 그러냐면 그 전에 덩커크에서 영국군이 성공적으로 철수하기는 했지만 20만이 철수했어요. 철수했지만 대포니 땡끈이 뭐 하다못해 소총까지 다 놔두고 사람만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영국의 군사 시스템은 영국 해군은 상선을 해군이지만 육군은 전쟁 나면 끌어집어 내고 예비군이 없는 영국 시스템 때문에 만약에 70만 독일군이 영국 으로 들어가면은 제대로 땡크나 뭐 소총도 못 가진 20만 영국밖에 없으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버해협은 굉장히 좁습니다. 특히 영국 남쪽이 더 좁아요. 그래서는 도버해협의 제공권을 독일 공군이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공군이 1940년 6월부터 10월까지 엄청나게 영국 공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막 영국 비행장하고 공중전을 도보해서 버렸습니다. 뭐 양측이 비행기 떨어진 게 3천 개 이상이 떨어졌어요. 이걸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던데 결과적으로 로얄 에어포스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을 물리쳐갖고 나치 독일군의 영국 상륙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 있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의 영웅이지만 1차 대전 때는 개망신당했어요. 윈스턴 처칠이 해군 장관을 할 때 터키 이쪽에 갈리폴리 상륙작전이라고 유명하게 실패한 작전인데 이쪽에 영국군하고 호주군, 뉴질랜드군 수만 명을 상륙시켰는데 겨우 교두문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상륙함에서 군인을 내리면 대포를 내려고 근데 대포는 이쪽 해안에 내리고 대포의 포탄은 저쪽 해안에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엄청난 희생을 치고 상륙작전에 실패하고 윈스턴 처칠이 해군 장관을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의 이르기 전까지 영국에서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책 쓰고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 받지 않았습니까? 베이징의 지도자리나 인민해방군 장군들은 뭐 3일이나 단기간 만에 대만 해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륙작전을 정확히 모르고 심각하게 고민 안 해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